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어김없이 남부지방 부산 쪽으로 청계랑 그 다음 보리새우 그리고 문어 옥토퍼스 이 친구 잡아다가 오늘은 한번 먹어보기 위해서 저랑 우리 물개 방요 오토방님이랑 저쪽에 어떤 분 한 분 계신데 제가 한번 뛰어가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벌써 찍고 있는데요. 아 그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네, 바로 생물도감님이랑 이렇게 세 명이서 오늘 부산 명물 잡아가지고 먹어보려고 합니다. 야, 안 보이네. 여기 진짜 이 전문가분들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기는 저 없대요. 거의 없다는데 와, 한 마리 잡은 거 빼고는 지금 보이질 않네요. 이거 잡아가지고 오늘 진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 잡아야 먹죠, 그쵸? 우선 이것저것 많이 넣을 거라서 청계도 그중 하나거든요.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돼요. 오, 뭐야?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오케이, 오케이. 나왔다. 야, 봤지? 자, 잡았습니다. 야, 생물이네 클라스. 역시 생물도가. 야, 형 조심해야 돼요. 진짜 이거 물리면 바로 손가락 절단. 아, 나 찾으러 가야겠다. 저기 또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내가 또 그걸 또 찾아가지고. 아, 역시. 아, 기가 막히게 딱 보이더라고, 이게 딱. 아, 역시, 역시. 아, 또 이렇게 또 이제 선두 쳤다고 또 형님 이러시깁니까? 갑니다, 전. 와. 저는 이런 게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어. 그니까 이렇게 바다에 몸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던지는 약간 그런 거. 동물인지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저 해외 가서 스쿠버 다이빙. 오늘 잘 보여요? 네. 야, 시야가 와. 진짜 안 나오는데. 이야, 힘 너무 센데? 형님,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친구이기 때문에. 아, 지금 거짓말 아니라 여기 찔렸어요. 빨리 좀 보시죠.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빨아드. 뭐요? 추배를? 지금 저희 청계 잡아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두 분이서 물에 들어가 주셨는데요. 그 해루질 같은 경우에는 뭐야 그 자격증도 있어야 된다고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어쨌든 거목이가 있으니까 그때는 잡으시 안 됩니다. 10월 25일부터 3월 말인가요? 3월로 알고 있어요. 3월 말 아마 3월까지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네. 그때 산란기예요. 그 들으셨죠 여러분들? 지금은 괜찮은데 좀만 있으면 못 잡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크다. 우와. 엄청 크다. 시야가 너무 안 보여. 아, 야, 축하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저 먹을 양만 있으면 돼서. 아, 회원분이 또. 야, 얘는 진짜 어마어마한데? 와, 진짜 제일 큰 걸로 지금 잡아주셨습니다. 오, 염전한데? 오, 다리. 어? 왜요? 어, 다리 떨어졌는데? 이거 드신다고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헌터팡이 챙겨드리고. 이 리발. 그러면 보리새우 이제 잡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부 매니저님이시죠? 매니저님이세요? 네. 아, 예전에 수트가 너무 멋있어요. 혹시 사셨나요? 네? 수트 혹시 새로 사셨나요? 아, 새 겁니다. 자, 일부러 그 보리새우 맞춤하신 건가요? 좀 색깔 비슷한데요? 좋습니다. 가볼게요. 아, 너무 부끄러운데? 아, 괜찮습니다. 멋있게, 멋있게 가주세요. 너무 많이 안 잡으셔도 돼요. 한 100마리만 잡으시면 됩니다. 화이팅! 와, 와, 아, 엔지, 다시 할게요. 아니, 저 그대로 나갑니다. 아, 다녀오세요. 많이 잡아오세요. 아, 여러분, 3차 시도. 아, 조심히 다녀오세요. 여러분들 앞에 거 잊어주세요. Don't even worry about it. 와.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분께서 벌써 출주 먼저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저희도 물 빠지면은 이제 워킹 헤로질로 이쪽 라인에서 보리새우 낚아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를 여기 인도해 주신 진해 대장TV님 유튜버신데요. 저희 쪽을 이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 우와! 문어. 예, 문어다. 실수 없어요. 딴 데 드릴까요? 돌문어급이 아닌데 여러분? 손이랑 비교해보세요. 이거는 맞네. 와, 귀여워. 지금 잡으려고 하는 이 보리새우는요 보통 6월에서 9월 달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보통 10월 달부터는 잡기가 조금 애매모호하다고 하는데, 또 오늘 많이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헌터방님 몇 마리 잡으실 거예요? 145마리요. 145마리요? 제 생각에 한 마리 잡으면 많이 잡는 건데.
생각보다 안 보입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청계랑 지금 피문어는 피문어래. 돌문어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 만나가지고 먹을 수는 있겠는데 오늘의 주인공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지금. 큰일 났다. 과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저희는 지금 들어갔다가 깊숙하게 못 들어가서 잡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와 이게 돌문어. 대박이다. 문어. 문어. 와 문어만 지금 열댓 마리 되는 것 같은데. 아, 태어나서 이런 건 처음 봐요. 아 이렇게 이렇게 잡을 수가 있구나. 자, 다른 회원분 한 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오십니다. 2조. 아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잡은 청계 그다음에 문빵이 넣어가지고 바로 라면 끓여 먹겠습니다. 청계 투척. 투척. 와야. 자 일단 이 청계를 육수를 내야 되는데 뻘이 롯 남았네. 야 그래도 이게 게 육수 내면 다릅니다, 그죠? 그쵸. 게 육수에다가 이제 라면 스프 넣으면 바로 국물 우러나가지고 시원 게 시원. 그럼 건더기. 근데 이게. 내게 칫솔이 없어가지고 모래로 내가 씻어가지고 먹다 보면 모래가 하는 듯이 씹힐 거예요. 그걸 모래로 씻었어? 네. 과부 자연인은 뭐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괜찮아요. 모래 단백질 아니에요? 단백질이죠. 진짜 똑똑한데? 야. 야. 자. 기가 막힙니다. 완성. 자 오늘. 자, 여러분 오늘 먹는 라면은 뻘 문어 라면입니다. 뻘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 씻는 환경이 안 돼가지고 이거 뻘 저 손 뻘 보세요. 넣을게요. 네. 이게 물이 안 끓으니까 그냥 컵라면식으로 데쳐 먹어야겠다. 와우 와우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아 우선 가리를 먹고 싶어요 저는. 초베름. 어때요? 롯데요. 와,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아, 저도 먹어볼게요. 우선 저는 문어 다리 먹고 싶었는데 아 이거 손으로 먹어야겠다 그냥. 향이 막 올라와 면에서. 맛있어요. 와, 엄청 잘게 잘라야 되겠네. 국물이 미쳤습니다. 저 한 번만 찍어야 저 청계 찌개 하나만 먹어볼게요. 아, 이거 찌개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큰데 이거 한번 깨먹어 볼게요. 이 도구가 없어가지고 이빨로 안 되네. 미끄러지는데요? 아, 안 되네? 크, 여러분들, 지금. 와우. 맛 없어 보이는데요? 오, 게맛살, 게맛살, 게맛살. 여러분들, 먹다 보니 다 먹었어요. 크, 아니, 문어가 진짜 몸에 좋은 거거든요. 오늘 한없이 먹고 가네요, 진짜. 근데 먹방 할 때 원래 이런 것도 안 하는데. 살이 일단. 형 오늘 요동 많이 드시네요. 어때요? 아 맛이 괜찮은데 꽃게랑 확실히 달라. 확실히 다르죠. 뭐가 더 나으세요? 향이 되게 강해. 헌터빵님 뭐가... 저랑 이거 반반 추베르 파실래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부림 드세요. 제가 시간 드릴게요. 와우. 와 이거 살 봐봐. 와. 먹을만하네. 어마어마합니다. 헌터빵님 계시니까 슈베르 청계를 맛을 보셨는데 살 좀 보세요. 네, 와 내장이 까르보나라네. 되게 진해요. 아가미가 제일 들어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아가미 제가 먹어봤거든요. 네. 톡톡 터진 게 식감은 최고예요. 도전? 아니 드셔보시면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